제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부산 경남에는 최대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까지 동반한 강한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 태풍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고 바람만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는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23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은 늦은 밤부터 50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초속 30m가 넘는 강풍과 함께 남해안에는 최대 25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부산항을 오가는 모든 선박들의 입출항은 전면 통제됐으며 부산 경남 주요 항구에는 선박 17,000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여기다 경남 지역 13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 차바는 내일 오전 9시 부산 남서쪽 12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차바가 내일 밤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강풍 피해나 비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KNN 이태훈입니다.